다음 또 자, 이번에 현대로템 종목 진단인데요. 현대로템이 나오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현대로템이 철도주의 대장이다. 그러니까 현대로템을 주도주로 보고 나머지 뭐 대아TI나 또뭐 대호EAL, 세명전기, 리노스 이런 것들을 집단으로 봤습니다만은 전부 실패한 종목들이죠. 역시 현대로템도 역시 실패한 종목입니다. 신규 상장 종목을 함부로 만지지 마안 됩니다. 현대로템도 일단 저 고점을 넘어갈 때까지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시고요. 매수해서 지금 손절가에 그 마이너스 5% 이상 나신 분들은 손절하시고 일단 물러나셨다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. 아무도 사고 싶지 않을 때가 사는 때예요. 아시죠? 신규 상장으로서 6개월 후에 보호된 물량들이 나오니까 그 물량이 나오는데 지금 미리 들어줄 세력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 물량이 시장에 나와서 소화된 다음에 올려가겠죠. 주가만 올려놓고 총 맞을 일이 있어요? 주가는 한번 올라갔다면 1년, 2년 올려야 되는데 6개월 후에 점검하고 가셔도 늦지 않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노템은 일단 매도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. 반등을 이용한 매도.